제타 건담은 에우고와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타 계획의 일환에서 나온 기체로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주인공인 카뮤 휘대는 기체입니다. 이후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에서도 활약합니다만 아무래도 카뮤만큼 강한 인상은 남기지 못해서 사람들은 바로 카뮤를 떠올리곤 하죠. 제타 계획의 기체들은 델타, 감마 등 그리스 문자로 된 이니셜이 붙어있지요. 이 기체도 여섯 번째 그리스 문자인 제타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기체의 이니셜을 그리스 문자를 놔두고 제타라는 라틴어 마지막 글자와 같은 대문자를 붙인 이유는 이 작품이 두 번째 건담이자 마지막 건담이 되길 바라면서 토미노 감독이 붙인 것이란 설, 혹은 원래 이 작품의 초기 아니 이 건담이었기에 이 일을 살짝 변형해서 제타가 되었단 설이 있습니다. 우주세기 0087년 에우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는 감마 건담, 즉 릭디아스의 완성과 함께 고성능 모빌슈트 개발 계획인 제타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타 계획의 첫 작품은 델타 건담, 즉 백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델타 건담은 백식의 초기안의 모습인데 개발 당시 프레임이 변형을 버텨내지 못해서 초기안을 파기하고 백식으로 롤아웃했죠. 같은 문제로 제타 계획의 일환이었던 프로토타입 제타 건담도 가변 기능이 없었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카미우 비덴이 가져온 신형 기체 건담 마크2로 인해 해결됩니다. 가변 기체에게 필요한 강도를 지닌 무버블 프레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지원 출신인 애너하임의 개발자 알렉산드로 피우스키 박사가 옵저버가 되며 플라잉 아머의 선행 운용 데이터와 카뮤 비단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애너하임의 게르하르트 그룹 박사가 무버블 프레임을 이용한 가변안을 완성하고 이후 설계기사인 카즈미가 기체를 완성시켰죠. 여담이지만 설계기사의 이름이 카즈미가 된 이유는 제타 건담의 최종 디자이너가 후지타 카즈미이기 때문입니다. TV판에선 카미오가 아가마의 컴퓨터를 빌려 건담 마크2와 리디아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라잉 아머란 독자적인 유닛을 추가해서 직접 설계했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2005년 극장판 신형이 공개되면서 이런 설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카미오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식으로 변경되었죠. 이 기체의 디자이너는 당시 신인이었던 후시다 카즈미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여러 디자인을 정리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의 원안과 최종화는 많은 차이가 나죠. 반다이에게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980년부터 불어닥쳤던 건프라 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으며 다른 작품들은 건담만큼의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었죠. 즉 건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강해서 이 작품은 상당히 많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후지타만이 아니라 나가노 마무루, 오카라 쿠니오 등 당대 최고의 로봇 디자이너는 물론이며 반다이의 공업 디자이너인 무라카미 카즈시, 애니메이터즈 모델러인 곤도 카즈이사 등도 참여했죠. 플라잉 아머가 분리, 회전하여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카라 쿠니오가, 지금이야 세련미의 극치라 불리지만 당시 건담 팬들이 경악했던 얼굴은 천재 디자이너 나가노 마무루의 것이며 변형할 때 안테나가 접혀 들어가는 것은 곤도 카즈이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왜 신인 후지타가 정리를 맡게 되었는가? 우선 오카라의 안은 RS-78의 발전형에 MSV적 요소를 더한 기체에 셔틀이 추가된 것, 무라카미의 안은 반다이의 인기 상품 RS-78에 약간의 디테일이 더해진 것에 옵션 장비인 강화형 캡슐이 더해진 애매한 컨셉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가복제적인 안이 토미노 감독의 눈에 들 리가 없지요. 결국 살아남은 것은 나가노와 후지타의 안이었는데 나가노의 안은 반다이에게 거부당합니다. 선행 제출했던 가르발디 베타, 릭디아스 등의 나가노제 모빌슈의 디자인, 즉 당시 기술로 모형화하기도 어렵고 대중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을 스폰서인 반다이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나가노판 제타 건담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TV판 오프닝에 검은 실루엣으로 나온 것이 바로 나가노의 초안이며 소설판 백식의 디자인이 나가노의 초안에 제일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여러가지 탈락 디자인은 건담 마크2, 백식, 사이코 건담 등에 골고루 유용됩니다. 제타 건담은 그리프스 전역에서 활약한 제3세대 모빌슈 중 대표적인 기체이며 그 성능은 훗날에 나온 포뮬러 시리즈 비토리 건담과 대등하다고 평가됩니다. 웨이브 라이더를 활용한 대기권 내 순환 기능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대기권 돌입을 할 수 있도록 내열 처리를 했는데 덕분에 극 중에서 갸브스레이의 빔사벨, 사이코 건담 마크2의 확산 빔포 등을 막아내기도 하지요. 일반적인 배팩은 없는 대신 암박 역할을 대신하는 롱테일 버니어 스타빌라이저를 장비했으며 선택적으로 플라잉 아머 모드를 장비할 수도 있지요. 이는 HZ 건담의 웨이브 슈터가 말해주듯 교체가 가능한 장비이며 극장판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복잡한 가변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다른 모빌스의 메인 제네레이터가 동체에 내장된 것과는 달리 이 기체는 양다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애너하임의 오스카 라이엘 박사가 주도했죠. 한쪽 다리가 파괴되어도 슬러스터, 아포지 모터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으나 대신 제조 비용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조 비용은 이 기체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죠. 성능은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양산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며 자연스럽게 정비성도 안 좋죠. 워낙 민감한 기체라 조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바이오 센서는 에르메스에 탑재되었던 사이코묘 제어 장치의 파생 기술로 샤아가 건다리움 감마 합금과 함께 가져온 기술입니다. 하만의 큐베레이에도 동형 기술이 사용되고 있죠. 성능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다면 빈병기 위력의 폭발적인 증가, 미노프스키 입사를 컨트롤하여 빈병기도 막아낼 수 있으나 거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발자도 그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죠. 물론 우리는 그것이 가능했던 한 소년을 알고 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 츠크루시나 꼬꼬 내라れないのかな? 오이! 出してくださいよ! 네! 발칸4는 건담 마크2와는 달리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크2는 무버블 프레임에 데이터 레코더를 내장했기 때문에 발칸4를 옵션 장비로 만들었지만 제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양팔에는 그레네이드 런처가 있는데 이름과는 달리 적을 추격하는 유도식입니다. 다만 전팔 교란하는 미노프스키 입자, 추진자의 용량 문제로 인해 단거리 변기가 되었죠. 설정상 다양한 옵션 장비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빔사벨은 양쪽 사이드 스커트에 내장되어 있으며 웨이브 라이더일 때는 빔건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극장판에선 빔사벨을 회전시키면서 빔사벨의 빔에 빔 라이프를 쏴서 확산시키는 기술인 빔컴퓨즈로 큐베레이의 판매를 막아냈죠. 빔 라이플은 전용 장비로 장총에서 이미지를 따왔다고 합니다. 장총에 총검을 끼우듯 빔사벨로 활용할 수 있죠. 평상시에는 쉴드 안쪽에 장착합니다. 하이퍼메가 란처는 고유의 제네레이터, 슬라스터, 아포지 모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식의 메가바주카 란처의 발전형이기 때문인데 카미오 비단의 이 장비를 자세 제어해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빔사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행형인 메가바주카 란처와는 달리 한 발 쏘고 파워다운이 되지 않으며 내장 제네레이터와 연결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엘가임에서 따온 설정이기도 하며 이후 나그노마모르의 만화인 5 스타 스토리즈에도 도입되죠. 8권에서 루니모는 슈팔터가 버스터 란처를 쓸 때 제네레이터에 직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상답게 슈퍼 로봇 대전 등의 게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로 연출되지만 TV판에선 쓰다가 던져버리더니 극장판에선 아예 나오지 않는 등 취급이 박합니다. 역시 메가바주카 란처의 후손답습니다. 마이크로 미사일은 극장판 2편 연인들에서 야잔의 가프란에게 발사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정식 무기는 아니지만 기동사 건담 W4화에선 놀라운 푸더크로 복싱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제타 건담의 매니플레이터는 정말 경이적이군요. 이 기체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제타 플러스는 제타 건담의 양산을 목표로 지상 조직인 카라바가 만든 것입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 2월 다룬 외전작 건담 센티넬에서 큰 활약을 하지요. 리가지는 제타 플러스 이상의 낮은 가격으로 양산하기 위한 기체로 계보상으로는 제타 건담이 아니라 제타 플러스 R형의 후계기입니다. 변형기구를 제외한 대신 백웨폰 시스템을 장비, 간단한 변형과 낮은 가격을 실현했죠. 하지만 백웨폰 시스템은 한 번 벗어던지면 재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는 그다지 없었으며 기체 성능은 당시 네오지온의 뉴타입 전용기에 뒤지기도 했습니다. 작중에서 샤아가 말한 한심한 모빌슈트는 나사케나이 모빌슈트도 다다카테 카테모 의미가 나이 지금이야 사이코 프레임을 장착하지 않은 뉴건담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 장판이 갓 공개된 당시에는 관객들이 리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니 그 안습한 운명의 눈물이 0.0000001g 흐릅니다. 리가지 커스텀은 리가지의 실패를 보완한 기체로 백웨폰 시스템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화력이 올라갔습니다. 사이코 프레임을 장비하면 뉴건담과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제2는 제타 건담의 발전형으로 개발된 기체로 기본 성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위의 기체를 만듦과 동시에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스의 변형 시스템을 도입, 제타 건담보다 조작하기 편해졌습니다. 반면 모빌 아머 형태는 우주 공간에만 특화되어 대기권 돌입, 비행 능력은 없습니다.
리젤은 메타셋 변형기구의 재간의 부품을 활용한 기체입니다. 대기권 돌입 비행이 가능하며 제타 건담의 스펙에 가까운 기체이기도 하죠. 하지만 작품의 제작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 먼저 만들어졌지만 시기열상으로는 나중인 빅토리 건담 F91엔 나오지 않습니다. 제타 건담이 가변형 기체가 된 이유는 마케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반다이 최대 라이벌 나크라는 싸워라, 초로봇의 명체, 트랜스포머,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 나오는 변형 로봇 완구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시장이 온통 변형 로봇 열풍인데 반다이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토미노 감독에게 변형 로봇을 제안했고 토미노 감독은 작품의 의미, 디자인적 필요성을 중시한다는 전제하에 흔쾌히 허락했죠. 이미 밀바인, 엘가인 마크2 등 변형 후계기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1983년 제타 건담 개발 당시 반다이는 CAD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의 개발진은 워크업한 부품을 일일이 조합해가며 최적의 변형을 설계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작품의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건담 마크2를 등장시키게 되고 제대로 된 제타 건담을 등장시킬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오프닝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타 건담 닮은 시커먼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작품 후반부에서 카뮤가 미쳐버린 이후에는 기동전사 건담 더블제타에서 건담팀의 일원으로 등장합니다. 단 이 작품에선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코믹한 역할로 많이 등장하죠. 난데없이 건담으로 권투를 하더니 또한 작중에서 머리가 파괴되자 자크2의 머리를 장착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종전에서 퀴만사에게 대파당하지만 지구 연방군이 회수하여 완전히 수리합니다. 하지만 뉴타입의 반란을 두려워한 연방의 고관들은 뉴타입을 주축으로 한 쿠데타의 상징이 될까 두려워 건담 타입의 기체들을 모두 봉인해버리죠. 퍼스트 건담이나 뉴건담 같은 제품은 여러 제품을 내면서 얻은 기술의 집합체인지라 그 품질들은 당대 최고를 자랑합니다. 반면 제타 건담은 언제나 변형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신기술이 완성되면 바로 제품화했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테스트 결과를 얻지 않은 탓인지 출시된 당시에는 사람들을 감탄시키지만 세월이 지나면 부품이 마모되어 낙지가 되거나 반대로 높은 관절 강도로 인해 파손되고 맙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기술은 파생기인 제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에 도입되거나 혹은 다른 가변 기체에 응용되니 제타 건담의 프라모델은 일종의 테스트 베드인 셈이죠. 그만큼 이 기체 최대의 매력인 변형은 어떤 의미로는 최대의 골치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제품은 프로포션이 엉망이거나 변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으며 첫 HG 제품은 웨이브 라이더가 아니라 웨이브 슈터라는 독자적인 설정까지 도입하여 변신하게 하는 등 제타 건담의 건프라는 완전 변형을 설득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애니메이션처럼 변형하는 거 맞지? 라면서요. 이후 이 설정이 정사에 도입되어 우주세기 0087년에 개발된 전기형 웨이브 슈터형이 탄생하게 되며 이 설정이 이후 제타 플러스로 이어집니다. 이후 CAD가 도입되고 제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이렇게 제품화하기 어려운 변형을 하는 기체는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최초로 제대로 된 변형을 구현한 것은 1996년에 나온 마스터 그레이드 1.0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꽤 비싼 가격인 3,000원으로 발매되는데 전작인 RX78보단 가동 범위가 좁단 약점이 있었지만 프로포션이 좋은데 변형까지 되므로 제품의 인기가 엄청났지요. 하지만 변형기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인지 지금 어지간한 제품은 다 갖춘 고정 클립 자체가 없어서 변형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중엔 제대로 서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나름 이해가 가는 게 이때 당시에도 CAD가 없는 바람에 목업을 일일이 맞춰가며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MG2.0은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에 비해 너무 길쭉하다는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모든 MG 모델의 2.0은 원작의 프로포션을 중시합니다. 당연히 이 기체도 원작의 프로포션을 따른 것이죠. 제품은 훌륭하지만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낡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2023년에 발매된 MG 버카는 담비와 같은 작품이죠. 보통 버카는 가도키아짐에 새로운 해석이 많이 들어간 라인업이지만 이 작품은 역으로 2.0보다 원작을 충실히 재현한 느낌을 줍니다. 변형기구 고정 기믹도 충실한 데다 가동성이 상당히 좋아서 기대를 모으지만 PG, RG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하이퍼메가 란처를 슬쩍 빼버렸습니다. PG는 종이 공작으로 넣어졌고 RG는 건담 시스템 웨폰 008번에 들어있고 아마 MG 버카용은 한정으로 내겠죠? RG는 발매된 해인 2012년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라모델입니다.
프로포션, 변형, 가동기구 등 버릴 것이 없었지요. 다만 초창기 RGB는 속해서 어드밴스드 조인트를 많이 채용한 데다 워낙 작은 기체를 여러 개 부품으로 쪼개서 내구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시용으로는 좋지만 갖고 노는 데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관전 문제를 정밀 부품에 쓰는 그리스를 발라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한정으로 발매된 우주세기 0088년형으로 제1차 네오지온 항쟁에 투입하기 위한 기체입니다. 부품 분할도 잘 되어 있고 가지고 놀기도 좋죠. 일반판인 HG 제타 건담 리바이브의 날개가 분할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참 야속해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한 거죠? 이 기체의 또 다른 특징인 바이오 센서는 뉴타입의 탑승을 전제로 비밀리에 집어넣은 간이 사이코뮤 인터페이스입니다. 파일럿의 뇌파로 기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죠. 작중에선 함무라비의 빔을 튕겨내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모아서 일명 수박바어택을 하는 데 사용하죠. 수박바어택이라는 별명은 웨이브라이더의 기수가 수박바와 비슷해서 생긴 별명인데 이 수박바가 일본 롯데가 먼저 낸 것이라 일본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작중에선 특별히 설명되지 않지만 제타 건담은 상대 기체가 바이오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파일럿의 뉴타입 능력과 반응하여 상대 기체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디오! 나도 움직여! T 발현 당시 나온 제트라는 시로코가 카뮤의 혼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 혹은 카뮤 스스로가 마음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팬들이 혼란을 일으켰죠. 이후 극장판 신혁이 나오면서 제타 건담의 신비한 힘에 대한 해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극장판에선 멀쩡하거든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극장판은 빼고 얘기해보죠. 許せないんだ! 俺の命に変えても体に変えてもこいつだけは! 기동전사 건담 대사전에서 토미노 감독의 발언에 의하면 자신의 힘을 넘어선 무리한 힘을 쓰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다 라고 말하죠. 즉 카뮤의 정신붕괴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다만 제타 건담이라는 작품의 성격으로 볼 때 이 페널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근거가 바이오 센서죠. 2008년에 발매된 블루레이 박스의 책자에는 카미우의 과격한 정신파에 바이오 센서가 반응했다 라고 적혀있죠. 제타 건담은 반응이 상당히 예민해서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든 기체이며 그래서 의지의 힘으로 조작하기 위해 바이오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사이코뮤 정도는 아니지만 파일럿의 의사로 기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카미우 정도는 되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타 건담 50화에서 에마는 라고 말하죠.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소설판 오브에서 추가된 대사를 들어보면 제타의 바이오 센서가 사람의 의사를 빨아들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토미노 감독은 제타 건담의 뉴타입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힘이라고 말하지만 제타 건담에 나온 모든 뉴타입과 강화인간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지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이해의 형식을 충족한 순간은 마지막의 영혼들이 제타 건담과 동조한 순간뿐입니다. 와카르마이! 전쟁을 아소비니 시테이르 시로코니 코노 오레노 카라다오 통해서 데루 치카라가. 그리고 카뮤의 말대로 카뮤와 시로코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과 의식을 공유한 카뮤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카뮤는 그 페널티로 결국 미쳐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의 의사를 빨아들이는 걸 알면서 애를 이런 기체에 태운 사람들이나 이런 운명을 부여한 감독이나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른 세계일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